y는 x분의 3, x는 0보다 큰 대의 그래프와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대. 자, 그냥 가볍게 하나 y는 x분의 가볍게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는 원점 중심으로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 있대요. 1번은 얘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자, 그러면 자세히 그리면 y는 x분의 1 이렇게 돼요. 여기에다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됐죠?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제 확대 축소를 하잖아요. 이렇게 확대 축소해서 얘들 둘이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찾으란 얘기야. 그 말은 언제요? 이렇게 된다는 말은 얘가 y는 x분의 1이란 그래프와 반지름이 r인 원이 반드시 만나는 지점이 있다. 만난다면 얘들이 어디서 최초로 만나는 지점은 항상 y는 x라는 직선과 만나는 요 지점이에요. 요렇게 만난다고. 이거보다가 반지름이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나겠지. 오케이. 지금 푸는 거를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풀면, 그러면 y는 x분의 3이다. 이 점은 좌표가 얼마야? xy가 같으니까 x제곱은 y니까 얘가 루트 3, 루트 3이야. 이 점을 지날 때는 이렇게 지나면 이 길이가 얼마지? 2루트 3이잖아. 루트 2, 루트 3. 즉 루트 6이잖아요. 그래서 1번의 답은 x, r은 뭐다? 루트 6보다는 크다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든가 아니면 이렇게 푸는 게좀 마음에 안 든다면, 근데 나는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반지름이 r인 원을 위해서 확대를 쭉 했을 때 최초에 만나는 게 y는 x와 만나는 요 점, 루트 3, 루트 3이다. 그 점을 보다가 더 멀리 있으면은 두 점에서 만나겠네. 이렇게 해석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싫은 사람은 어때요? 방정식으로 풀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y는 x분의 3이잖아. 얘들 둘이 만나는 게 서로 다른 두개 되기 위해서는 여기 속을 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9는 r제곱.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즉, 이걸 정리하면 x제곱 빼기 rx, a제곱 빼기 rx제곱 더하기 9는 0. 여기서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는 0보다 작거나 커요. 따라서 얘는 t제곱 빼기 r제곱 t 플러스 9야. 얘가 t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면 x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서 두 점에서 만날 거잖아.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 가질 조건 어떻게 돼? 두 분의 합, 두 분의 알파 베타라면 r제곱이니까 당연히 0이고. 두근의 곱은 9니까 0이고, 그 다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잖아. 그래서 R4제곱 빼기 36이 0보다 크다. 근데 R제곱은 6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R제곱은 6보다 크다. R이 양수니까 R은 루트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도 되고. 나는 직관적으로 루트 3, 루트 3 지난다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점이 뭐다? 대부분이 최대 최소 되는 지점이라고. 됐나? 요렇게 풀어나가고, 자, 2번은 두 점으로 만나는데 이게 원점과 만나는 이게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래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할까? 그때 R제곱을 구하라는데. 자, 2번은
이렇게 되고 얘가 원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야? 정삼각형을 이루는 데 이루기 위한 R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얘는 Y는 X분의 3이고 고민이라고 얘가 60도라고 도대체 이 60도인 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좀 갑갑해서 일단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최선은 이 점의 좌표가 뭐지? A로 놓을까? 그러면 A분의 3이에요. 그럼 얘는 Y는 얼마? X라고 하는 45도의 얘는 서로 대칭이어서 이 점의 좌표는 A분의 3,A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을 뭐 서로 단 두 점을 AB라고 할게요. AB. AB 사이의 거리와 OA, OB의 거리가 AB 사이 거리다를 이용해서 뭐를 구해? A를 구해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나는 여기서 R제곱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R제곱은 뭐다?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9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얘를 그냥 구하려고 한다고. 얘를 이용하여. 물론 OA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 길이가 뭐냐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9는 이쪽 길이는 A 빼기 A분의 3의 제곱에 몇 배? 두 배 되는 거 맞나? 왜냐면 이 길이가 A 빼기 이거, 요거 빼기 요거 해도 똑같으니까 제곱의 합에 두 배 제곱하니까. 자, 이걸 정리하면은 2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8 빼기 2, 3은 6 이렇게 되지. 자,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맞지? 잠깐만 틀렸던 것 같은데 잠깐만. 6이 아닌 것 같아. 여기 하면 마이너스 6의 2배니까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A제곱분의 9 빼기 12는 0. 자, 우리 구하고 가자 하는 게 뭐요? 다 구했는데? 잠깐만, 뭐 감동적인데? 지금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여기 있잖아. 답은 12. 자, 다 된 거 맞지? 이 점을 A, A분의 3. A분의 3, A, Y, X의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쪽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거잖아. 같다라고 나왔고. 그다음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 길이잖아. 이 길이가 얘고. 이게 R제곱이네. 그럼 최선을 다해 R제곱을 구하자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정리한 게 2A제곱. A제곱분의 9의 제곱 2배 하니까 2제곱 18. 빼기 6이니까 빼기 12. 넘어가면 이거는 빼기 12는요. 12. 따라서 R제곱은 12. 아, 내가 풀어도 감동적으로 풀었어요. 자, 됐나?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아니면 그냥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이까지 거리하고 이거에 얼마? 30도니까 이 길이에 루트 3배 한 거하고 갖다 뭔가를 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씁시다. 아니면 이거의 중점? 중점과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3배 하면 되더라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게 제일 낫지? 그냥 이렇게 풀어나갑시다.